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기관에 알려주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 독거노인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광주시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82살 우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진 지 6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광주시 광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4살 김모 씨가 숨진 지 열흘이 넘어서야 주위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보다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활동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으면 119와 사회복지사에게 신호가 전달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광주시 독거노인 대부분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는 고작 700여 명. 전체 돌봄 대상 독거노인 2만 2천여 명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예산이 없는 데다 선정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되게 심해서 이제 고위험군이 이제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고독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